때문이야. 바로 너 때문이야. 최명서 씨. 아유. 위험했어요. 아, 그게 아니라 그거 반복하셔야지. 아니, 그게 아니라 방청에서 호응을 해 주니까 박자를 까먹었어요. 아이고, 세상에. 놀랬어. 큰일 날 뻔하셨어요. 어, 큰일 날 뻔했어. 예. 예. 아, 왜 호응을 해줘요? 아니요. 아, 얘보다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. 노래를 잘하시니까요. 아니, 왜 호응을 하냐고. 아니, 호응을 해야죠. 아, 이 형님 진짜. 역정 내시는 거 봐. 예, 여러분. 이분들. 이분도 직업이에요, 호응하는 게. 이분도 자, 하는 게 하는 일인 거예요. 죄송합니다. 예. 얼마나 아, 왜 이렇게 헷갈리게. 얼마나 고급 인력인데 예, 지금. 예수 갈게요. 최 개씩 갈게요. 자, 네. 룰렛 돌려. 주세요. 스톱. 황남정 널 그리며. 어디론지 가고 싶어 흘러가는 구름처럼 정처럼 눈이 내 발걸음 허전한 내 마음 그대는 알 거야 귓가에 맴도는 그대의 속삭임 이리 내 마음 적시어 있는지 애타는 마음은 너는 알겠지 왜 난 이리 널 그리는 걸까 서로 사랑하니까 이예숙씨 생각도 못했던 강팀이에요. 복병이네요 진짜.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아마추어랑 운동해서 붙어도 절대 얕보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수 두 분이 프로고 그렇죠. 네 분이 아마추어라고 볼 수 있는데 예. 아마추어를 얕보면 지금 두 분이 놀라셨어요. 아니 예. 한 바퀴가 돌면 한 팀 정도는 떨어질 줄 알았는데 지금 세 팀이 다 있으니까 결승이에요. 만만케 보시면 안 돼요. 그렇습니다. 예, 갑니다. 룰렛 돌려 주세요. 멈춰. 아, 역시 난이도가 있어요. 사랑과 평화 한동안 끊었었지. 한동안 끊었었지. 웬일일까 궁금했었지 혹시 병이 났을까 너무 답답했었지 안절부절했었지 한동안 못 만났지 서먹서먹 이상했었지 혹시 마음이 변했을까 너무 답답했었지 안절부절했었지 밤이면 창을 열고 달님에게 고백했지 애틋한 내 사랑을 달님에게 고백했지 철없이 화풀이